돈북 터지는 그 생활 풍수에서는 이 보리차의 그 색을 황금수의 그 색이라고 합니다 황금빛 색인 것이죠 오늘 같은 이런 청룡의 해와 또 청룡의 날이 이렇게 겹친 상서로운 날에는 청룡의 기운을 또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그 특별한 의식을 행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황금수라고 불리는 이 보리차 물을 여러분들께서 그 3분의 1 정도 그 유리컵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리차를 남은이 유리컵을 동쪽에 그 10분 정도 놓아주십시오 동쪽은 그 청룡의 방향이자 또 오행 목 기운이 가장 강하게 흐르는 자리입니다. 재물운을 불러오는 그 주요 통로가 되어 줄수 있습니다. 이때 그 보리차는 그 물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. 금빛을 띠고 있기 때문에 또 재물운과 부의 그 상징입니다.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십여 분 정도 동쪽에 이렇게 보리차를 두는 것은 청룡의 기운과 또 물의 에너지가 만나서 또 돈복이 활성화되는 그런 그 상징적 순간을 또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. 우리 차를 동쪽에 이렇게 10여 분 동안 두면서 또 청룡의 기운이 물의 그스며들은 그런 그 풍수 절차를 또 거치는 것이죠. 이 시간 동안 그 물의 청룡의 기운을 그 흡수를 합니다. 재물운이 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. 물은 그 청룡의 에너지를 담아서 또목 기운을 활성화시킵니다. 이렇게 오행그 물과 오행그 나무의 이런 상생관계를 통해서 돈복은 더욱 점차 커지게 됩니다. 10여분이 지난 후에 그 동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물을 마셔주시면 특히 좋은데요. 보리차는 그 청룡의 기운이 담긴 물이 됩니다. 풍수 시도자이면서 그 풍수 주체자인 그 여러분들 그 몸으로 직접 그 도움복의 기운을 그 흡수하는 그런 풍수의식이 되어줍니다. 보리차를 마시는 이런 행위에서 또 오늘 같은 이런 청룡의 기운을 여러분들 그몸 안에 또 가득 흡수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 특별한 상서로움이 그 겹친 이런 청룡의 날에 보리차를 그 10여 분 정도 그 동쪽에 두었다가 마시는 이런 풍수의식으로 청룡의 기운을 또 가득 담은 그 상서로운 그 돈복을 크게 그터트리시기 바랍니다.